안녕하세요. 몬스터즈 사기 사대보험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지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귀엽습니다. Yes, I can. 강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지치지 않는 웰시코기 접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이에요. 생각 밖에서 노는 것도 힘들어요. 몬스터즈 사기는요, 팀과 개인으로 나눠서 콘텐츠 제작 미션을 수행해요. 월 1회 정기 모임에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바몬의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심지어 시급 2배 알바까지 한답니다.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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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개꿀잼 파티. 오, 매번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제가 아, 살면서 인정이구나. 제일 시끄럽고 재밌게 파티처럼 놀았습니다. 저는 TMT 모임. 만나서 집에 갈 때까지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워. 오디오가 비질 않아. 저는 몬스터즈는 난 너고 넌 나야. 서로를 너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예쁜 사람들이 다 모일 것 같아요. 감동이다. 그니까. 서로 배려왕들. 훈훈해. 저는 관종 집합소. 왜냐면 콘텐츠로 자신의 끼를 아주 발산하고 싶은 20명들이 모여가지고 관종 집합소라고 공감 생각합니다. 공감. 인정 인정. 우리 내려온 관종이잖아. 아, 살짝 저는 아닌데요? 왜? 저는 관종 맞아요. 열정맨, 배우려는 열정, 함께 하려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어. 아니 이게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누구나 대외 활동이건 편집이건 처음은 있잖아요. 콘텐츠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엄마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애정이 듬뿍 가득 있어야 콘텐츠를 만들 때 좋으니까요. 아직도 찾아. 아. 대외 활동을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걸 다 배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어? 다음 시간이다! 다음 장소로 가자! 시작! 발표의 장면. 와. 마지막으로 수진한테 난 진짜 보여. 진짜 쉽게 못해. 아, 예. 이거는 이거 이게 선풍기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 이름표 같아. 아, 땡땡땡 갈 때식 때 이걸 선물 받았거든요. 어떻게 가다마다 이걸 주는 대회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몬스터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 지워서 읽어보기. 빠밤. 내가 소질이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고민은 전공 책 속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구 그쵸. 들어가줘야 되죠. 그럼요, 그럼요. 괜찮네. 죄송한데 박수! 이런 거 하나씩 있어줘야 되네. 궤도 이하은. 궤도 원스타즈 이하은을 기대해주세요. 언니 지원서를 보면 뭔가 언니가 잘하는 게 뭔지 딱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딱 자기 장점만 딱 깔끔하게 액기스로 조금 내가 최고로 자신 있는 거 키워드 몇 가지만 뽑아서 네, 넣었어. 나는 수진이 지원서를 딱 듣고 네.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다. 나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알바는 VIP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역시 알바도 열심히 하고 인정. 별 다섯 개. 그 우리가 한창 지원할 때 알바몬 광고의 슬로건이 알바를 리스펙.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딱 맞춰서 알바는 을이 아닌. 내가 진짜 만약 된다면 뭘 할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니까 뽑으면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빔의 꿀팁인데 일단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 네, 정성이 있는 글은 보인대요. 그리고 알바문에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면접 때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알바문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콘텐츠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몬스터즈 자기 본인!